그곳의 하늘, 바다, 그리고 대지엔 경계가 없습니다. 수많은 문명이 오고 간 위대한 물길, 지중해에선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 그리고 뜨거운 모래 땅엔 어제의 오늘을 살아가는 오래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3000년 역사를 통해 화려한 문명을 꽃피운 땅. 여기는 다채로운 문화와 자연이 뜨겁게 어우러지는 북아프리카의 튀니지입니다. 한국에서 비행기로만 꼬박 하루가 걸리는 긴 여정. 튀니지는 서쪽과 동쪽, 양쪽으로 알제리, 리비아와 국경을 맞댄 북아프리카의 중심 국가입니다. 튀니지에서의 첫 여정은 중부의 내륙 도시 카이로안에서 시작합니다. 머리는 유럽에, 가슴은 아랍에, 발은 아프리카에. 지리적으로 아프리카에 속하지만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유럽과 마주보고, 또한 전체 인구의 98%가 이슬람 신자인 튀니지를 가장 잘 표현한 수식어입니다. 1300년 전 아랍인들에 의해 세워진 이곳 카이로안은 아랍 국가의 면모를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도시죠. 무하메드 라술 알라. 무하메드는 예언자이고 신이다. 이런 뜻이네요.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를 기리는 글귀를 뒤로 하고 다시 향한 곳. 튀니지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이슬람 사원이자 이슬람 4대 성지 중 하나로 꼽히는 그랑 모스크입니다. 모스크에 세워진 기둥은 자그마치 400여 개. 규모도 규모지만 제 눈을 사로잡은 건 따로 있습니다. 각각의 기둥마다 모양도 장식도 제각각. 거기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로마에 와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이제 배열림 기둥이라고 해서 이게 두껍게 되어 있긴 한데, 여기는 평기둥이긴 한데, 당연히 로마 당시의 기둥들이죠. 이것을 재활용했고. 7세기 튀니지 사람들은 모스크를 지을 때 기둥의 대부분을 로마의 파괴된 유적지에서 그대로 가져다 사용했습니다. 모스크의 남쪽 끝, 정오가 되자 히잡을 쓴 여성들이 하나 둘 건물 안으로 들어섭니다. 이슬람 교리에 따라 이들은 일어나서 잠들기 전까지 하루에 다섯 번 그들의 신을 향해 간절히 기도를 올립니다. 기도실을 빠져나온 제 눈에 띈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 바닥이 평평하면서 저 가운데로 약간 기울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원에 물이 모이면 안 되니까 이제 가운데에 물이 빠지도록. 바닥엔 지하 저수지로 이어지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 가운데 또 굉장히 그 깨끗한 대리석으로 홈을 파서 물이 자연스럽게 빠지도록. 모스크 안에 내린 빗물은 이 배수구를 통해 지하 저수지에 들어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
아. 과거 수도 시설이 없을 당시 이 지하수는 신자들이 몸을 씻고 마시기도 했던 요긴한 생활 용수였습니다. How do you feel when you look at this beautiful mosque? Proud. Feeling of purity. Purity. You are above. Assalamu alaikum. Assalamu alaikum. Bye. Goodbye. Thank you. 과거로부터 오늘까지 굳건히 이어져 온 튀니진들의 오랜 믿음 그리고 지혜를 뒤로하고 저는 또다시 길을 이어갑니다. 이슬람 예배당에서 불과 10분 거리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 거리 가득 펼쳐집니다. 시끌벅적 상인들의 걸쭉한 목청이 활기를 더하는 노점 어시장입니다. 가게 입구마다 내걸린 생선. 이곳 상인들은 해군을 맞고 더불어 어물전임을 표시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참치나 청새치 등의 대형 생선을 가게 앞에 걸어둡니다. 이렇게 장식을 끝내야 장사도 시작됩니다. Every day this happens. Yes. Oh. That special market day. Yeah. Every day. Yeah. 아, 오늘이 생선들을 파는 특별 장날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 이쪽 저쪽에도 또 있는데 한번. 악기와 노래까지 총동원. 단순히 손님을 끌기 위한 호객 행위인 줄 알았는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맞은편 가게와 경쟁을 벌이는 일종의 게임입니다. 연주만으론 부족했던 걸까요? 대형 참치까지 동원됐습니다.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요. 엄청 무웠습니다. 이곳에서 판매되는 참치는 모두 튀니지 앞바다 지중해에서 왔습니다. 어시장에서 10년. 잔뼈 굵은 슬리만 씨는 전문가의 가솜씨로 대형 참치를 단숨에 해체합니다. 잠시 후 1m가 넘었던 참치가 부위별로 해체됐습니다. 분홍빛 살점. 저도 모르게 그만 살살 군침이 돌고 맙니다. 산지에서 갓 잡은 참치회의 맛은 과연 어떨까? 아주 신선한 참치에 여기서 지금 잘라낸 참치 너무 신선한데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고추장 불고기처럼 마늘, 튀니지식 고춧가루 그리고 올리브유 등으로 양념을 해서 구워 먹습니다. 마치 우리의 고추장 불고기처럼 마늘, 고추장, 그리고 올리브유 등으로 양념을 해서
구워 먹습니다. 구운 양념 참치는 튀니지의 고급 요리 중 하나로 그 인기가 대단합니다. 굉장히 손님이 많아서 너무 바빠요. Do you like tuna too? Yes. Okay. I like egg tuna too. Even the tuna. Today my family ate tuna. My family ate tuna. My baby two years ate tuna. 어떤 맛일지 도무지 짐작되지 않는 구운 참치 요리. 언제 또 맛볼 수 있을까 싶어 저도 한 접시 주문해봤습니다. 엄청 많네. 수북하게 담긴 참치를 보자 금세 시장기가 밀려듭니다. 환상적입니다. 귀한 참치를 아낌없이 한 입에. 약간 매콤하면서 또 고소하고 처음 먹어보는 맛이라서 환상적입니다. 저에겐 말 그대로 신세계를 열어준 맛. 현지인들에게는 어떤 맛일지 궁금합니다. How do you feel? Good, good. Oh. Very good. Very good. Yeah, it's up. Bye-bye. 튀니지의 내륙 도시 카이로 안에서 우연히 알게 된 지중해의 맛. 그 풍요의 바다가 궁금해져서 저는 튀니지의 내륙을 벗어나 북동부의 해변으로 떠납니다. 수도 튀니지에서는 자동차로 약 2시간 거리. 코르부스는 수도와는 가깝지만 외지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작은 해변 마을입니다. 그런데 조용하기만 한 바닷가에 사람들의 행렬이 줄을 잇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반가워요. 아, 감사합니다. 어디서 한국말 배웠어요? 아, 이름. 아스마입니다. 어떡해. 아이고. I love Korean people. 아, 한국말 너무 자연스럽게 해서 너무 놀라워요. 부쩍 친근해져선 함께 걸어가던 길. 튀니지 친구들이 저를 위한 깜짝 공연을 열어줬습니다. 뜻밖의 환대에 덩달아 신이 난 저. 난생 처음 남들 앞에서 춤도 춰봤습니다. 드디어 목적지인 코르부스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해안가엔 이미 수많은 인파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거기다 마치 축제라도 온 듯 모두 들뜬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다는 더욱 놀랍습니다. 아직은 쌀쌀한 초봄 날씨인데도 한여름인 듯 차가운 바다에 몸을 담근 이들. 무엇이 이들을 바다로 뛰어들게 한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이 온천수에 있었습니다.
절벽 위 산에서 바다로 흐르는 물의 온도는 자그마치 60도가 넘습니다. 아, 지금 손이 지금 얼얼한데, 아, 굉장히 뜨거운 온천이 이렇게 노상 온천인 거 처음 보네요. 온천수가 바다를 향해 떨어지는 이른바 바다 온천. 노출을 금기시하는 탓에 수영을 할 수 없는 이슬람교도 여성들은 대신 노천탕에 발을 담그니다. 저도 함께 앉아 발을 담가봅니다. 그 모습이 낯선지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고 말을 건넵니다. 아, 혈액 순환이랑 피부에 좋다고 하네요. So how often do you come here? Is it first time for you here or? It's my twice. 아, twice. 두 번째 오는구나. 한편 절벽 위에선 아이들이 다이빙에 한창입니다. 온몸으로 느끼는 푸른 지중해. 그 아름다움을 곁에 두고서 성장해온 튀니지 사람들에게 지중해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안나 팔. 네. 봐봐. 보고 어떻게 봐. 네, 끝나. 오케이. 근데 알았어. 우리 احنا البنزر الطيار احنا ما عندنا بهكيك عوامين فهمت يعني نقدر 가장 깊은 곳에서 말없이 품어주는 지중해는 튀니지 사람들에겐 어머니와도 같습니다. 지중해에 처음 몸을 담가보는 저에게도 지중해는 뜻밖의 친구들을 선물하고 여행의 즐거움을 안겨준 고마운 바다로 기억될 것만 같습니다. 바다 온천을 품은 코르부스의 지중해를 떠나 도착한 곳은 튀니지의 최북단, 대표적인 항구 도시인 캘리비아입니다. 기원전 5세기, 카르타고인들에 의해 형성된 이곳 캘리비아는 지중해와 접한 작은 해안 마을로 주민들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출항 준비로 분주한 항구. 요즘 캘리비아의 고기잡이는 늦은 오후가 돼서야 시작됩니다. 어, nice to see you. Bonjour. Bienvenue à Kélibia. La pêche s'appelle sardine. Okay, thank you. 흔쾌히 동행을 허락해준 선장님의 배려로 지중해로 향하는 배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캘리비아 어부들의 뱃길이 되어주고 있지만 이곳 지중해는 인류 최초의 문명이 시작된 역사적인 바다이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문명의 발상지 그런 바다를 아저 육지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바다가 끼어 있고 바다의 그 어획 그런 것이 이제 끼어 있는 곳이 바로 문명의 이제 중심지가 되는데 이집트와 그 유럽 문명 그리고 아프리카 문명 또 이제 그 터키를 중심으로 한 중동 문명 여기가 항상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패권을 벌였던 곳이기도 하죠. 지금 굉장히 그 역사적인 곳에 와 있어서 굉장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항구에서 30km 떨어진 망망대해 이곳이 오늘 새벽 조업을 이어갈 작업장입니다.
긴 조업에 앞서 선원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전통 음료인 민트차를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차 한 잔을 혼자서 마시지 않고 다 같이 조금씩 나눠 마시는데 동료애를 다지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대봉. 저도 마치 뱃사람이 일원이 된 것 같아 장난기가 발동합니다. 티타임이 끝나자 선원들이 갑자기 저를 선원실로 잡아끕니다. 이 춤과 노래엔 만선을 바라는 선원들의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찾아온 새벽. 바다가 어둠에 잠기자 선원들의 손길이 갑자기 분주해집니다. 15명의 선원들은 각자 맡은 역할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신호와 함께 풀었던 줄을 서둘러 고정하는 선원. 작은 배를 띄우기 위해서입니다. 고등어와 정어리떼를 잡기 위해선 이 작은 배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불빛을 보고 모여드는 고깃대를 유인하기 위해 어두운 바다를 비추는 유인선. 그와 동시에 다른 선원들은 언제든 고기를 잡을 수 있게 그물을 풀어놓습니다. 잠시 후 은빛의 정어리떼가 그물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물을 확인한 선원들의 손길이 또다시 바빠집니다. 총동원돼 그물을 끌어올리는 선원들. 다행히 그물은 찢어질 듯 가득 정어리떼로 찼습니다. 이렇게 상당합니다. 이 정어리가 이렇게 정어리떼를 보는 거는 처음이에요. 제겐 조금 생소하지만 튀니지에선 구이나 소스로 즐겨 먹는 생선입니다. 끊이지 않고 올라오는 정어리떼. 선원들의 바람처럼 만선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청어과의 생선인 정어리는 10도에서 30도 사이의 수온에 사는 어종으로 지중해 대표 어종 중 하나입니다. 조업을 마친 선원들은 곧바로 선별 작업에 들어갑니다. 쉴 틈 없이 이어지는 거대한 작업에 저도 보탬이 되고 싶어 함께 손을 거들어 봅니다. 조금 거들었을 뿐인데 행색은 마치 베테랑 선원 같습니다. 이제 정어리 비닐 기념품입니다. 기념품.
아, 좋네요. 배에 오르기 전까진 오늘 하루가 이렇게 특별한 시간이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교수의 신분으로 늘 책상 앞에만 앉아있던 저에게 선원들과 함께 보낸 오늘 하루는 내내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마치 지중해를 닮은 이 푸른 정어리의 빛깔처럼. 지중해, 그 망망대해에서 보낸 조업을 마치고 다시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하역까지 마치면 오늘 작업은 모두 끝이 납니다. 그런데 선원 니자르 씨가 제게 정어리를 선물로 건넵니다. 기겁하는 니자르 씨 대신 다른 선원들과 볼 뽀뽀를 합니다. 작별이 아쉬운 그때였습니다. 지중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언덕. 이곳이 아자르 선장님의 가족이 살고 있는 보금자리입니다. 선장님 댁에는 선장님 부부 외에 가족이 또 있습니다. 두 손녀와 아들 내외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환영 인사가 끝났는 줄 알았는데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향수를 발라주는 튀니지 사람들. 손님에게 좋은 향수를 뿌려줘서 그만한 데 의미 같습니다. 같은 시각 부인 나디아 씨가 숯을 준비합니다. 오늘 점심 메뉴의 재료는 역시나 갓 잡아온 정어리. 튀니지의 정어리 요리법은 간단합니다. 내장을 뺀 정어리에 소금으로 간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배달은 손녀 트리엘라의 목. 굽는 담당은 아자르 씨입니다. 가스레인지에 구워도 되지만 오늘만큼은 꼭 숯불에 구워주시겠다는데요. 이제 뒤집을 차례. 할아버지가 잡은 귀한 생선이라는 걸 안아봅니다. 특별 메뉴인 정어리가 다 구워지자 점심 식탁이 모두 차려졌습니다. 오래전 로마에서 미를 전해준 이후 지금까지도 매 끼니 빵을 주식으로 먹는 튀니지 사람들. 빵과 함께
생선 구이를 먹어보기는 또 난생 처음입니다. 그런데 담백한 빵과 간이 밴 정어리가 생각보다 입맛에 잘 맞습니다. 못 먹으면 어쩌나 걱정을 하셨나 봅니다. 이제야 마음이 놓이셨는지 가족들도 하나 둘 먹는 속도를 냅니다. 배를 든든히 채운 저는 정어리 하나를 까서 아자르시의 손녀 트리엘라에게 건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나누는 정, 저 역시 한 가족이 된 듯 정말 따뜻하고 편안한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살아있고 또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포근하고 우리 소위 한국에서 말하는 한국인의 정 이런 것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 환대하는 마음씨가 형식적이거나 비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환영한다 이런 느낌이 금방 와닿습니다. 먼 이국의 땅에서 나눈 정을 뒤로 하고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축구하자. 오케이, 축구하자. 따뜻한 미소와 환대로 여행 그 이상의 감동을 선물한 사람들. 그들의 삶은 빠르진 않지만 지중해 그 푸른빛 바다처럼 깊고 넓습니다. 바다가 안겨주는 풍요 속 그들의 하루하루가 언제까지나 행복하기를 바라봅니다. 지중해 그 푸른빛 바다에 사는 튀니지인들의 삶은 무척이나 여유롭고 또 풍요로웠습니다. 그 자체로 천혜의 터전이 되어주는 바다. 그 지중해 넘어 거대한 모래사막엔 척박하지만 뜨겁게 타오르는 튀니지인들의 강인하고도 불꽃 같은 삶이 있습니다. 미지의 모래땅 사하라. 그곳의 전설 같은 이야기를 찾아 떠납니다. 모든 배낭 여행자들의 로망, 아프리카. 그중 튀니지는 발들인 순간 첫눈에 반하게 되는 보석과도 같은 여행지입니다. 이번 여행은 수도 튀니스에서 600여 킬로미터 떨어진 튀니스의 남부 두즈에서 시작합니다. 세계 최대의 사막이자 지구상에서 가장 무덥고 건조하다는 불모지. 사하라는 튀니지 면적의 약 40%를 차지하는 광활한 땅입니다. 그리고
이 너른 땅엔 곳곳을 누비며 삶을 이어갔던 이들이 있습니다. 사막의 백성, 바로 베두인입니다. 이번 여정은 가혹한 사막을 개척해 살아갔던 베두인을 찾아 떠나는 여행. 사하라의 관문 두주로 먼저 향합니다. 사막에 모래를 막기 위해 심은 야자수. 그 행렬이 보이기 시작했다면 두주에 도착했다는 신호입니다. 두주의 초입길. 아무래도 첫 베두인을 만난 것 같습니다. 아, 사하라까지 가는 낙타 대상이군요. 공병드 켄스 켄스 켄스주 켄스주 켄스주. 아, 15일 동안 이 낙타를 끌고. 아, 트레비앙. 바이 오라이.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사하라를 횡단해 온 튀니지 대상들. 그들에게 낙타는 지금까지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사하라로 가는 뭐 대상들이 이 낙타를 타고 사하라부터 아라비아 반도까지 가는 그 낙타들이죠. 이곳 온 낙타들은 이렇게 등에 범프, 그러니까 혹이 이제 하나만 있는 단복 낙타죠. 이것들이 이제 옛날에 이븐 바투타부터 마르코 폴로니 이 사하라를 지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죠. 낙타는 이정표가 없는 긴 여정에 고마운 짐꾼이자 길잡이였습니다. 낙타와 헤어져 마을로 향하던 길. 마차를 타고 어딘가로 바삐 향하는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행선지가 궁금해 일단 얼른 마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염소도 이 자가용 타고 지금 어디로 가 나들이 가는 것 같아요.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무작정 발길 닿는 대로 가보는 것. 이번 여행의 목표 중 하나입니다. 살라말레콤. 그래야 낯선 이들과도 친구가 될 수 있고 또 일상에선 쉽게 얻을 수 없는 벅찬 순간들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차가 절 내려준 곳은 매주 목요일마다 열린다는 두주의 가축시장. 사막 곳곳에 흩어져 사는 튀니지의 베두인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모여 소식도 나누고 염소나 양, 토끼 등 기르던 가축을 끌고 나와 팔 수도 있는 만남의 광장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울음소리. 주인이라도 잃은 걸까요? Why is he crying? Why? 왜 당나귀 이렇게 우냐고 물어봤더니 아, 친구랑 헤어져서 그런다고. 농사를 짓기 어려운 사막 마을이다 보니 주민들에게 가축은 가장 큰 돈벌이이면서
동시에 또 요긴한 먹을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주인이나 동물들이나 정든 것들과의 헤어짐은 어쩔 수 없는 몫입니다. 제 마음을 사로잡은 건 이 작은 녀석입니다. 아, 정말 이거 애기 같네. 어, 너무 귀여워요. 생각 같아서는 이거 사고 싶은데. 가축시장 한 구석, 베두인 아이들이 자신들을 꼭 닮은 작은 동물들을 가지고 나와 손님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또 아이들이 이렇게 토끼를 팔고 있네요. This is yours. What is it? 라파? 아. 매주 목요일마다 시장에 온다는 파키에라. 아이들은 교실 대신 이곳 시장에서 인생 수업을 받습니다. 흥정에 실패한 소녀는 결국 토끼 두 마리를 점심 한 끼도 안 되는 값에 팔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많이 겪을수록 지혜도 얻어지는 법. 옛 베두인들이 그랬듯 이 아이들도 수많은 시련을 통해 비로소 사막의 주인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거친 환경을 극복해야 했던 베두인들. 그들의 저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해서 저는 다시 길을 떠납니다. 두즈에서 자동차로 다시 4시간. 튀니지에서도 사막지대를 가장 많이 품고 있다는 남부의 대표적 사막도시 따따윤에 도착했습니다. 도시에 들어서자마자 흥겨운 소리가 낯선 이방인을 잡아끕니다. 마을 광장에 모인 수많은 인파들. 그들이 에워싼 곳엔 전통 복장을 차려입은 이들의 공연이 한창이었습니다. 사막 도시에 과연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وين سي حضرة السادة وسادات اليوم ثم احتفال المهرجان القصور بالتطاوي 따따윈 축제는 7세기 튀니지의 이슬람 문명이 들어오기 훨씬 그 이전부터 시작된 오래된 전통 축제입니다. 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한 무리의 사람들. 낙타 다루는 솜씨도 낙타의 치장도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따따윈에 낙타 부대가 있군요. 군인이시군요. Very handsome. Très beau. Très beau. 오로지 축제를 위해 멀리 알제리 접경지대로부터 사막을 가로질러 달려온 사람들. 거기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코소르 사하라위 비타타위 마라자 코소르 사하라위 비타타위. 매년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이맘때쯤 1년에 한 번 총 3일에 걸쳐 축제를 여는 베두인들.
물과 풀을 찾아 사막을 누비던 그때부터 이어진 전통. 대부분이 사막을 떠나 유목 생활이 많이 사라진 지금에도 베두인들은 축제를 계속 이어갑니다. 당시 축제가 사막 곳곳으로 흩어져 떠돌던 유목민들 그 만남의 장이었다면 오늘날엔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인 것이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메마른 땅의 주인으로 사하라를 호령하던 사막의 전사 베두인. 그들이 써내려간 전설 같은 이야기는 그 후손들뿐 아니라 외지인들에게도 경외감을 일게 합니다. 아, 굉장히 사하라 그러면 그냥 아, 좀 모래만 있고 그런 줄 알았는데 굉장히 화려하네요. 음악 드시나고요. 이들의 공연은 광활한 사막을 개척해온 베두인의 생활상을 압축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리에 항아리 탑을 쌓아 올린 채 이어지는 공연. 이는 베두인 전사들이 약탈자들과의 전투에 나가기 전 빼놓지 않고 치르던 의식입니다. 항아리가 떨어지지 않으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어지는 공연은 사막 여우 사냥. 베두인들은 사하라에 사는 사막 여우를 총명하고 영리한 동물로 여겨 애완용으로 키우길 즐겼습니다. 공연을 통해서나마 만날 수 있었던 베두인들의 옛 전통과 문화, 그들이 뿌리 내리고자 했던 삶터, 그 사막이 저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던 차 사하라 길목에서 한 무리의 낙타 상인들과 만났습니다. 이분들이 베두인이시고 사하라를 가고 있다 해서 저도 사하라 가고 싶은데 같이 좀 갈 수 있냐고 했더니 이렇게까지 해주시네요. 사하라에 가기 위해선 터번이 필수랍니다. 사하라. 더 선. 야. 아, 오케이. 셰시. 셰시. 야. 아, 햇볕 때문에. 이렇게. 셰시 베두인. 하야. 아이씨. 아니가. 그리고 이 낙타들도 꼭 필요합니다. 영광스러운 첫 시승입니다. 사하라를 정말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이제 소원이 이루어지네요. 낙타를 타고 지금 사하라를 가고 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네요. 난생 처음 낙타를 타본 감흥은 새로웠지만 생각보다 흔들림이 좀 심합니다. 이 낙타 흔들림이 좀 배 흔들림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그 배멀미가 나지 않을까 그런 착각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이렇게 막 40일 동안 사하라를 간다는 것이 참 낙타도 참을성 있지만 그 대상들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 드네요.
그 옛날 대상들처럼 낙타의 교역물을 싣고서 장장 천여 킬로미터 사하라의 끝 차드호로 떠난다는 압둘과 알리. 저도 그 일원이 되어 광활한 모래가 끝없이 펼쳐져 있을 메마른 땅 사하라로 향하는 대장정 길에 올라 봅니다. 한반도에 무려 40배, 아프리카 11개 나라에 걸쳐 펼쳐진 세계 최대의 열대사막 사하라. 그 옛날 튀니지를 비롯한 아프리카의 사막 주민들은 오로지 낙타 하나에 의지한 채 길을 떠났습니다. 사하라는 이웃 나라로 향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기 때문입니다. 5시간에 걸친 긴 여정. 저는 떼약볕과 갈증 때문에 움직이는 것조차 힘든데 저를 태운 낙타는 힘든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낙타는 혹 속에 든 지방을 분해 얻은 수분으로 갈증을 견딥니다. 끝없는 그 사해 바다 모래 바다를 오니까 아, 막 그 햇볕이 졸리기도 하고 막 그 쉽진 않네요. 잠시 쉬고 다시 떠나나 싶었는데 알리 씨가 낙타들의 발을 묶습니다. 알리 걸려 나해 들리자 표현해. 나해 좀 없이 남을 아시 남을 구시네. 나 떠온다. 잠자리를 만들기 전 알리 씨가 고생한 낙타들의 먹이부터 챙깁니다. 그리고는 사막은 무더운 낮과는 달리 밤엔 기온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서둘러 저녁을 준비해야 합니다. 식사는 영양 보충을 위한 재료를 빼놓지 않습니다. 알루시, 알루시. 더위에 빼앗긴 원기를 보충해줄 양고기에 갖은 채소, 그리고 토마토를 넣어 국물을 붉게 해먹는 쿠스쿠스는 튀니지를 포함한 북아프리카 사람들의 주식으로 샤프란이란 노란 향료로 물들인 조를 넣어 먹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메뉴가 또 있습니다. 이건 대단하네요. 빵을 그냥 사다가 먹는 것이 아니라 사막에서 직접 만드시네요. 조리 도구 하나 변변치 않은 사막. 여기서 도대체 빵을 어떻게 구우려는 것인지 궁금했는데 반죽을 글쎄 고래 위에 털썩. 그리고는 불에 달군 모래로 덮는 게 아니겠습니까? 전혀 그릇이 없이 그냥 이것도 예술인데요. 이렇게 화덕을 만들어서 거기서 빵을 익혀서 그런데 이제 이것이 뭐 이렇게 지저분하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이분들이 이렇게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살아온 생활의 지혜니까 아, 정말 그냥 감탄밖에 안 나오네요. 베두인들만의 천연 모래 화덕, 척박한 환경을 슬기로 이겨낸 지혜의 결과물입니다. 잠시 후 드디어 빵이 완성됐나 봅니다. 무에서 얻어낸 귀한 빵. 모래쯤은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merci. 그저 빨리 맛을 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압둘과 알리가 이런 거 먹어서 이렇게 몸이 튼튼한 것 같아요. 굉장히 맛도 좋고 이렇게 모래로 만든 이 빵 그래서 특히 아주 신비한 느낌이 드네요. 압둘, 그리고 최변.
그 사이 쿠스쿠스도 완성됐습니다. 시간은 조금 더디 걸렸지만 불모지와도 같은 사막에서 차려낸 밥상과 마주하니 한 가지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도시의 눈으론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막 생활. 그런데 이들은 왜 이 척박한 땅을 떠나지 않는 걸까요? C'est le désert, vivre au désert. C'est comme le hout. Qui a un bar remout. احنا حتى نظهروا حتى نمشوا لبلاصه اخرى لتونس للسوسه الحمامات نمشوا ما نجموش نعيشوا غاد نمشوا نرجعوا للصحراء سي بارسي كي في في سي سي ما في سي لي بارون مي بارون في في سي سي ني سي صحراء 사막의 전체가 자신의 보금자리라고 생각한다는 베두인들 행복은 어쩌면 그다지 많은 게 필요한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웬일일까요? 모래가 베개로 변신합니다. 사하라는 이제 저에게 불모의 땅이 아닙니다. 바람이 멈추면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까지 들린다는 고요한 사막. 마음은 오히려 벅차오르는 밤입니다. 다음 날 사막을 건너야 하는 압둘 알리와 헤어진 저는 다시 사하라의 입구 두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을이 온통 시끌벅적. 첫날 가축시장에서 본 인파보다 더 많아 보입니다.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하나같이 화려한 옷차림. 마을의 경사라도 난 걸까요? En fait, aujourd'hui c'est la troisième, la deuxième journée.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무려 일주일 동안 한바탕 크게 잔치를 벌인다는 베두인의 전통 결혼식. 사막에 흩어져 살아 모일 기회가 없었던 베두인들은 만남을 위해 결혼식을 길고 성대하게 치러왔습니다. 그중 둘째 날인 오늘은 신랑과 신랑 쪽 친척들이 신부 집에 와서 축하의 선물을 전한 후 함께 춤을 추고 놀다 가는 것이 전통입니다. 행렬에서 빠져나온 저는 그날 밤 신랑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바로 신랑 나세르 씨입니다. 형님과 함께 사는 나세르 씨의 집엔 베두인 전통 복장으로 차려입은 조카들이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주시 안기태 발부부 나리야 어 땡큐 됐어 뭐요 야 이 사막에서 보는 이 베두인 아이들의 전통 복장이 아 굉장히 무슨 이국적이기도 하고 정말 예쁘네요. 그런데 갑자기 아이들이 손바닥을 펼쳐 보여줍니다. 헤나라는 전통 염료로 치장을 했습니다.
신부는 이 헤나로 온몸을 꾸민다고 합니다. 베두인들은 헤나를 많이 한 여성을 아름답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손님이 오면 아낌없이 대접하는 전통도 있습니다. 노란 향료를 넣어 만든 조가 빠진 것만 떼면 생김새가 마치 사막에서 먹었던 쿠스쿠스와도 비슷합니다. 맛은 어떨까요? 그 우리나라 사람이 맛에 좀 잘 맞는 것 같네요. 약간 이렇게 매콤하기도 하고 아마 하리살을 썼는지. 여행할 때 먹으면은 딱 좋다. 한국인에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드디어 결혼식의 마지막 날.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마에 탄 신부는 절대 볼 수가 없답니다. 네, 신부를 아무도 볼 수 없도록 아주 여러 겹으로 싸서 그 신비가 오늘 결혼하시는 분이니까 신성하게 부정 타지 않도록 이렇게 치장을 하시네요. 이날만큼은 신부를 태운 낙타도 색색의 실로 치장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낙타의 출발과 함께 드디어 결혼식. 그 마지막 날에 성대한 축제가 시작됩니다. 이들의 환호와 축하의 춤은 가마가 신랑 집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드디어 도착한 신랑의 집 앞. 신랑 나세르 씨가 초조하게 신부를 기다립니다. 신랑을 만나기 전까지 신부의 모습은 공개할 수 없다고 해서 더 이상 신랑 신부의 취재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신랑 신부를 축하하기 위해 모인 수많은 하객들과 함께 남은 축제를 이어갔습니다. 결혼식이 정말 무슨 국가적인 행사 같아요. 이렇게 막 예포도 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흥겨운 음악과 춤추는 걸 보니까 아주 옛날 어린 시절 생각나네요. 신랑 집에 마련된 방 한켠. 신랑의 친지들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렉사 앞에 네 방세요. 네. 그럼 그래요. 그럼 나봐. 그럼 써. 디카르트 포스 모니 마셰트 아빅 안 디나. 하객들은 돈을 주고 이 가짜 돈을 삽니다. 초대를 받은 하객의 한 사람으로 저도 가짜 돈을 사서 부조를 했습니다.
밤이 새는 줄 모르고 이어진 성대한 축제. 제가 만난 사하라는 결코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낙원보다 아름다운 삶터,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뜨거운 열대의 모래사막 사하라. 그 광활한 모래벌판을 일구고 개척해 마침내 사하라의 주인이 된 사막의 전설 베두인. 불모의 땅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들에게서 튀니지인들의 강인한 생명력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막을 떠나 튀니지의 푸른 바다로 향합니다. 푸른빛 지중해, 그곳에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3분의 2 크기쯤 되는 작은 나라 튀니지. 남부의 사하라 사막부터 북동부를 흐르는 푸른 지중해까지 다양한 얼굴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중 오늘은 튀니지의 한 시대를 풍미했던 고대 도시 카르타고로 떠납니다. 수도 튀니스의 근교에 자리한 카르타고. 그곳으로 가는 가장 쉬운 방법은 교외선 열차를 타는 것. 그런데 역 이름이 무척이나 흥미롭습니다. 기원전 3세기 로마를 정복했던 명장 한니발. 카르타고는 그가 태어난 고향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튀니스에서 카르타지 한니발, 여기 이제 역을 가야만 한니발 장군을 만날 수 있겠군요. 우리에겐 먼 나라의 장군 정도로만 알려진 한니발. 튀니지인들에게 그는 현재의 자신들을 있게 한 영웅이자 자부심입니다. 드디어 열차가 카르타고에 도착했습니다. 기원전 8세기 페니키아인들이 세운 도시 카르타고. 한때 지중해 해상을 독점했던 무역 거점으로 그 중심엔 한니발 장군이 있었습니다. 유적지 곳곳에서 그 번영의 흔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가 그 안토니우스 목욕장이란 글씨가 새겨진 이 거대한 기둥이 있군요. 여기가 바로 그러니까 안토니우스 목욕장이라는 증거가 되고, 이 천년이 흘러도 이렇게 라틴어 문자를 새겨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남아있는데, 뭐 장엄하긴 하죠. 그렇지만 이 안토니우스란 이름 하나를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을 날르고 깎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걸 남겨주기 위해서 희생을 했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카르타고의 허락 없인 바닷물에 손을 담글 수도 없다
할 만큼 지중해를 완벽히 장악했던 옛 튀니지인들. 하지만 그 세력은 한니발 전쟁으로 잘 알려진 2차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에게 패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로마라는 나라 정말 대단했습니다. 당시 카르타고의 부활을 두려워한 로마는 파괴된 도시를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현재 돌기둥과 무너진 흙벽만이 남아 한때 영광을 소리 없이 지키고 있지만 폐허 너머로 보이는 지중해. 이 푸른 바다는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발길을 북부로 돌려 지중해를 바라보는 또 다른 항구 도시 비제르트로 향해 봅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의 항구가 인상적인 비제르트는 튀니지에서 가장 유럽적이고 깨끗한 도시 중 하나로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도시에 들어서서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 중 하나는 항구의 양쪽 지역을 연결하는 바로 이 다리입니다. 그런데 다리 중앙에 설치된 철문이 사람들의 진입을 가로막습니다. 마치 장벽을 넘듯 철문을 타넘는 청년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지금 다리가 이렇게 열린다고 하네요. 멀쩡한 다리가 열린다니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잠시 후 거짓말처럼 다리가 두 조각으로 분리되면서 건너편 쪽 다리가 하늘을 향해 치솟습니다. 아니 이런 장관은 처음 봅니다. 다리가 창공으로 솟아오르고 있는 다리가 열리자 기다렸다는 듯 대형 화물선과 여객선들이 줄을 이어 지나갑니다. 비제르트항은 지중해 인근 국가의 선박들이 북아프리카로 향하는 그 관문의 자리한 까닭에 이처럼 하루에 두 번 다리를 열어 배들을 받아들입니다. 보스! 난생 처음 본 낯선 장면이 그저 신기하기만 한 저와는 달리 비제르트 주민들은 일상인 듯 문이 열릴 때까지 묵묵히 기다립니다. Hello. Hello. Nice to meet you. 닫힌 문이 열릴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무려 1시간. 한편으론 걱정도 됩니다. Can you explain, is it inconvenient for you to close the door here? Nothing. Nothing? Bad thing. Bad thing. Oh yeah. Why? Lost of time. 아, 많은 시간을. It's my work. It's after this part. 아. 오. 종종 참지 못하고 미리 문을 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저는 여행자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구경거리고 한 시간 뭐 닫혀 있지만 너무 재밌는데요. 이곳 사람들은 생활이니까 매일 두 번씩 한 시간씩 막히면은 불편하겠네요. 긴 기다림 끝 드디어 끊어졌던 다리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길이 열리자 비제르트 주민들도 마치 모세의 기적을 본 사람들처럼 각자 바쁘게 자신들의 행선지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정말 이 견우와 직녀가 만난 것처럼 이 양쪽에서 사람들이 밀려오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단순히 지켜보기만 했을 땐 그저 한가롭고 한편으론 관광지 그 이상의 재미는 없어 보였던 한국. 이래서 진짜 여행은 눈과 귀로만이 아닌 발로 직접 뛰고 또 그 속에 들어가 어울려야 비로소 참맛을 느낄 수 있나 봅니다. 비제르트 여행의 숨은 재미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7세기 아랍인들에 의해 세워졌다는 오래된 성벽. 그 위에 올라서면 비제르트의 앞바다, 지중해가 마을 깊숙이까지 들어와 수로처럼 연결된 독특한 항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제르트의 어부 람시. 그의 작은 조각배를 얻어 타고 수로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길. 이 푸른 지중해의 물길을 따라가다 보니 3000년에 달하는 긴 역사 속에 때로는 그리스인의 바다이기도 또 때로는 로마인과 아랍인의 바다이기도 했던 자신의 사연을 하나하나 풀어놓는 것만 같습니다. 수로에서 이 보트를 타보니까 마치 그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면서 또 다른 점은 이렇게 뒤에 그 메디나 성벽, 이 성벽을 따라가기 때문에 아, 내가 아랍 문명에 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힘이 강할 땐 밖으로 향하는 교두보로서 또 힘이 약할 땐 반대로 외세의 침입에 속수무책으로 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의 바다. 지중해는 문자도 담지 못한 튀니지의 역사, 그 흥망성쇠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역사적 증인입니다. 튀니지의 바다를 따라가는 이번 여행길. 튀니지 북동쪽의 작은 어촌 엘 하와리아에서 가장 먼저 만난 건 뜻밖에도 물고기가 아닌 새였습니다. 'Puisque notre zone existe entre les deux mers, c'est le cap bon ici, c'est le détroit de Sicile. 주변에 습지와 물이 많아 먹이가 충분한 이곳 엘 하와리아는 예로부터 유럽과 아프리카를 넘나드는 철새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중요한 길목이었습니다. 그러한 지리적 특징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다는 전통을 낳기도 했습니다. Is this for hunting? Yeah, 이 매로 사냥을 한다고 하네요. 훈련된 매를 이용해 야생 동물을 잡는 매 사냥. 저는 태어나 가까이서 매를 처음 봅니다. 훈련이 됐다지만 왠지 좀 겁이 납니다. 나를 잡는 건 아니겠죠, 이 매가. 재밌네요. 훈련을 받아도 야생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매.
현재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에도 등재된 매사냥이 튀니지에 들어온 건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 지중해를 통해 들어온 아랍인들에 의해서였습니다. 오늘은 훈련을 마치고 사냥내로서의 자격을 검증받기로 한 날. 첫 번째 비행은 실패. 다시 한번 모하메드 씨가 먹이로 유인을 합니다. 이번엔 보기 좋게 성공. 먹이를 낚아챈 매는 사냥 본능을 유감없이 드러냅니다. 역시 매군요. 정말 이 매가 비둘기를 단숨에 이 급소를 공격해서 잡는 것을 보니까 이 지중해 자체가 아주 그 약육강식의 그 정글의 법칙이 작용하는 곳이었잖아요. 그런 생각이 퍼뜩 떠오르네요. 한니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또는 시저 이런 사람들이 지중해에서 그 쟁투를 벌였는데 바로 이 매가 비둘기에게는 한니발이고 또 시저인 거죠. 체구는 작아도 사냥을 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매. 지중해 패권의 중심에서 늘 긴장을 늦출 수 없었던 옛 튀니지인들. 그들에게 매는 어쩌면 자신들이 꿈꾸는 또 다른 튀니지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프리카와 유럽, 그리고 인간과 자연을 이어주는 지중해. 그 징검다리를 건너 이제 저는 튀니지의 숨은 낙원을 찾아 떠납니다. 튀니지 중부에 자리한 섬 케르케나. 그곳으로 가는 공식 루트는 딱 하나. 튀니지 제2의 도시이자 튀니지 동부의 주요 수출 항구인 스팍스 항입니다. 케르케나로 가는 정기선은 하루에 8번. 자칫 시간을 잘못 맞추면 2시간은 좋게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잘 맞춰야 합니다. 저는 다행히 배 시간을 미리 챙긴 덕분에 출발하는 배에 무사히 오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수도 튀니스의 학생들입니다. 섬까지는 약 1시간 거리. 하지만 지루할 틈이 전혀 없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시작된 즉석 공연. 갑자기 많은 친구가 생긴 것만 같습니다. 이 튀니지 사람들은 정말 흥이 많은 그 즉석에서 이런 파티가 되네요. 선상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지중해를 감상할 수 있게 마련해 놓은 바로 이 갑판 꼭대기입니다. 실은 제가 여성분들과 잘 어울리는 성격이 아닌데 어쩐지 오늘은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바로 여행의 묘미일까요? 낯선 사람에게 와서 빵 먹으라고 하고 아주 친절하고요. 마치 제가 튀니지 사람 된 것 같아요. 고맙게도 먹을 걸 자꾸 주십니다. This is Harissa. Harissa, very good. Oh, 이게 하리사, 아마 햄버거 속에 이제 하리사, 햄, 에그, 계란. 굉장히 좋아요. 그 한국인 입맛에 딱 맞아요. 한국인 느끼한 거 좀 그런데 약간 매콤하면서 굉장히 맛있네요. 여행을 하는 이유는 다르지만 행선지가 같고 또 같은 공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햇선이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는 이들. 케르케나는 가는 여정에서부터 제게 특별한 선물을 주는 것만 같습니다. 드디어 최종 목적지 케르케나에 도착했습니다. 잠시나마 정을 나눈 이들과도 헤어져야 합니다. 아, 재밌네요. 이 배로 여행한다는 것이 계속 같은 공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그 삶의 현장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나라 안면도만한 크기의 작은 섬 케르케나. 이곳을 흐르는 지중해의 첫 인상은 이전과 조금 다릅니다. 이게 지금 지중해인데 자꾸 착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아주 조그만 호수처럼 너무 물결이 없으니까 평화롭다. 섬 전체의 평균 고도가 8m. 평지에 가까워 해안선은 부드럽고 바다는 잔잔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삶만큼은 튀니지의 여느 바닷가 마을 못지않게 활기가 넘쳐납니다. 와, 이거 날치다. 오케스트세? 에스파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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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날치입니다, 이거. 케르케나 어부인 그는 황새치를 바다에서 막 잡아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순간 장난기가 발동합니다. 오! 그런데 진심으로 여기셨는지 재빨리 떠나버리십니다. 그만큼 당신이 잡은 생선이 귀하다는 뜻일 겁니다. 케르케나의 고기들이 모두 모인다는 어시장입니다. 그런데 낯선 풍경 하나가 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지붕마다 생선 꼬리가 걸려 있습니다. Dans notre tradition, quelqu'un qui vient ici, un étranger, il vient, il voit le poisson, parfois cause un mauvais marchandise. 가게에 복을 드리는 일종의 부적인 셈입니다. 바라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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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et in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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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fish. You know, fish dangerous, big dangerous. Ah, dangerous. Eaten, eat for example. Like shark. Yeah. 상어를 위협할 정도로 난폭하고 또 민첩하다고 알려진 바라쿠다처럼 주로 대형 생선의 몸통이나 꼬리를 진열하는 게 전통입니다. 또 다른 전통도 만났습니다.
Putin fils à type. 이어서 넣는 이 하얀 가루는 소금. 소금으로 문어를 비벼주면 하얀 거품이 일면서 불순물이 제거된다고 합니다. 손질법 하나도 독특한 전통을 고수하는 이곳 케르케나는 예로부터 튀니지의 문어 최대 어장으로 유명합니다. 문어의 계절을 맞은 케르케나 바다로 향하는 길. 가까이서 본 지중해는 신비 그 자체입니다. 지중해 이게 표면이 정말 얼음판처럼 부드럽고 파동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렇게 유리처럼 아주 너무 맑아서 마치 이렇게 팔 하나 뻗으면 바닥에 닿을 것처럼 너무 투명하네요. 케르케나의 지중해, 그 바닷속 세상은 더욱 놀랍습니다. 아름다운 산호초 사이로 물이 지어 다니는 형형색색의 물고기들. 수백 마리가 군무를 펼치는 바라쿠다 때부터 열대와 아열대의 따뜻한 바다를 찾아 지중해로 온 가오리, 갑오징어까지 수백 어종의 바다 생명이 살아가는 지중해는 말 그대로 해저 비경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또한 이 경이로운 수중 생태계는 지중해에 기대 살아가는 섬 사람들에게 풍요로운 삶의 터전을 제공해 줍니다. 바다에 나선 지 3시간, 첫 통발이 올라왔습니다. 혼자선 떼기 힘들 정도로 빨판 힘이 어마어마한 문어가 잡혔습니다. 아무리 힘을 줘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아, 진짜 아파요. 진짜 아파. 와, 여기 자국. 아, 떴다고. 오. 야, 진짜. 아, 저렇게 이거 뭐죠? 부황 뜬 거처럼. 야, 상당하네요. 고요한 지중해에 이렇게 크고 힘센 녀석이 살고 있었다니. 하지만 그 덕분에 케르케나 주민들은 봄, 여름을 풍요롭게 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를 미끼로 해서 이 통 안에 넣는데요. 문어가 이제 이걸 먹으러 오는 거죠, 이 안쪽으로. 사시사철 고기가 끊이지 않는다는 바다. 지중해는 이들에게 소중한 생업 터전입니다. 문어가 제철인 요즘 지중해에선 또 다른 반가운 손님이 있습니다. 오징어류 중 가장 맛이 좋다고 알려진 갑 오징어입니다. 오, 자, 이거는 갑 오징어. 뭔가에 손바닥을 따끔하게 찔렸습니다. 범인은 갑 오징어의 이빨. 갑 오징어는 이빨이 날카로워 손에 쥘 때 몸통을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피가 나. 이빨이 있다는 거를 몰랐나요? 갑오징어 조금만 타고 무시했다가 아, 오늘 정말 피 보고 가는데요. 이 갑오징어에 공격당한 이 영광의 상처. 아, 그래도 기분은 좋네요. 이 지중해에
자연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굉장히 처절하게 느꼈습니다. 그래, 그래. 잡아. 이제 말은 무슨 말? 이거는 제가 되나? 제가 비돈. 몸을 사리지 않고 덤벼든 용기가 가상했는지 칭찬에 이어 상도 하나 주십니다. 탕이나 국으로 먹어도 아주 별미인 갑오징어 내장입니다. 좀 먹어볼게요. 철갑 생활 같네요. 날것이라 좀 비리긴 합니다. 괜찮아요. 메흐디 씨가 뭔가 또 준비를 하려나 봅니다. 반나절 땀 흘려 잡은 생선과 문어를 그 자리에서 손질합니다. 그리고는 미리 불을 피운 간이 숯불에 올려 굽습니다. 별로 더운 일도 없는 것 같은데 고생했다며 저를 위해 특별히 귀한 문어를 대접해 주시겠답니다. 갓 잡아 즉석에서 구운 문어.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싱싱한 문어 구이일 겁니다. 문어 구이도 아주 색다른 맛이네요. 네, 문어를 회로만 먹어봤는데 여기서 잡아서 그런지 그 어디서 먹는 그 오징어 구이 그런 것보다도 아주 신선하고 쫄깃쫄깃한. 지중해 그 망망대해에 차려진 소박한 식탁. 하지만 값진 노동 끝에 가진 즐거운 자리. 이보다 더 멋진 선상 파티가 또 있을까요? 직접 이 지중해 와서 어부들이 잡은 게 뭐 이런 문어 무슨 이런 것들을 직접 선상화로 해서 구운 것을 먹으니까 야 이런 것은 정말 평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런 기회죠. 경험이죠. 지중해가 곧 삶의 터전인 어부들. 그 어깨 너머로 해가 집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그 바다에 섰습니다. 바다가 주는 만큼 욕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케르케나 어부들의 삶을 지중해는 그렇게 조용히 품어주고 있습니다. 트위니즈를 조용히 품고 흐르는 바다. 제가 만난 지중해는 트위니즈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과 사람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징검다리였습니다. 이제 저는 무한한 생명력이 꿈틀대는 바다를 떠나 트위니즈에서만 볼 수 있는 황홀한 색채를 만나러 갑니다. 풍요로움부터 다양한 공존의 역사까지 이 모두를 상징하는 트위니즈만의 색. 그 설레는 만남이 지금 시작됩니다. 지중해와 만나는 북아프리카의 보석처럼 박혀있는 나라. 트위니즈는 한마디로는 정의할 수 없는 다양한 문화와 문명이 뒤섞인 마법과 같은 곳입니다. 오늘은 그 다채로운 매력을 찾아 수도 트위니스에서 첫 번째 여정을 시작합니다.
기원전 814년 페니키아인이 세운 카르타고를 시작으로 로마, 이슬람, 유럽 등의 다채로운 문화가 유입된 나라 튀니지. 그래서 튀니지는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 속하지만 다양한 색과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아, 여기가 튀니시 여행의 관문이라고 하는 프랑스 문이죠. 이게 이제 신시가지가 있고 앞에는 이제 전통 시장이 시작되는 곳인데 궁금하네요. 구시가지의 시작을 알리는 커다란 프랑스 문을 지나 아랍어로 시장을 뜻하는 전통시장 수크로 향합니다. 시작부터 눈이 즐겁습니다. 살람 알라이쿰. 베히. 원더풀. 합치면 그 길이가 수십 킬로미터가 넘는다는 골목 안은 마치 미로처럼 구불구불 이어집니다. 대부분이 일반적인 장을 보는 곳이 아닌 튀니지의 다양한 전통 물건을 파는 상점들로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같이 천년의 시간을 담아낸 듯 수많은 색채로 가득합니다. 색깔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아라비안 나이트 생각나고 네, 참 문명의 다양성이라는 게 이렇게 좋습니다. 이곳 시장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이렇게 외국인들을 반갑게 맞아줍니다. 갑자기 불러세워 자신들의 전통 복장을 입히고 정성껏 치장까지 해줍니다. 워낙 성격이 낙천적이고 개방적인 까닭입니다. 아, 알리바바라고 부르네요. 참 당황스럽네. 주인이 없어서. 아, very nice. 젤라바, 아직도 뭔가 부족했는지 가게 안까지 초대합니다. 자, 저는 튀니지아의 쉐이크 압둘라입니다. 지금 입은 옷은 젤라바. 아랍인들이 즐겨 입는 전통 복장입니다. 손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분 좋은 만남을 뒤로 하고 소리에 이끌려 걸음을 멈춘 곳. 오로지 못과 망치만으로 화려한 문양을 새겨놓는 장인을 만났습니다. 세공 기술이 참 섬세합니다. 아, 메리나라는 곳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동판이 이렇게 약 15분 만에 이렇게 예쁜 그림으로 낙타 탄생이 됐는데 아마 메디나라는 곳은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좀 새로운 유형의 예술과 삶의 모습을 창조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낸 것이 아닌 일일이 수공예로 만드는 전통 공예품. 아마도 이런 고집스러움이 오늘의 튀니지를 잊게 한 것일지 모릅니다. 또 다른 골목에 들어선 그때였습니다. 경계심을 풀고 일단 가보기로 합니다. 오마르 씨가 저를 안내하는 곳은 시장의 한 건물 옥상입니다.
This is Tunisian. Voilà, this. Ah, oh, beautiful, très belle. Et par là. 아직 감탄하기엔 이르답니다. 모자이크. 옥상에서도 맨 꼭대기 구시가의 모습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7세기 이슬람 세력에 의해 형성된 이후 줄곧 옛 모습 그대로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짓는 데만 무려 130년 걸렸다는 지투나 모스크부터 궁전, 이슬람 신학교 등 700여 개에 이르는 기념물들이 찬란했던 과거를 짐작하게 합니다. You are showing us the great scenery. So I should say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1000년 이상 그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는 구시가의 전통 건물들. 그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1997년 이곳 도시 전체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렇게 기하학적 문이 단순한 것 같은데 조화를 이루는 이런 아름다운 색깔이 아무도 안 보는 이 옥상에 다 갖춰져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박제된 상태가 아닌 살아있는 그 자체로 현재 속에 자리한 튀니지의 전통 색채. 수도에서 5시간 떨어진 남동부의 도시 메드닌에서도 그러한 빛깔을 만날 수 있습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인간이 살기엔 척박하기만 한 메마른 대지. 일찍이 자연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자연에 순응하며 사는 방법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절박한 삶이 빚어낸 황금빛 색채를 만나러 떠나는 길. 높은 언덕마다 가옥이 형성된 것이 자주 눈에 띕니다. 사하라 한복판에 자리한 도시 메드닌에 도착한 것입니다. 오는 내내 제 눈을 사로잡았던 정체불명의 가옥들. 가까이에서 본 모습은 신비롭습니다. 상당히 집들이 특이하네요. 이제 사람이 사는 곳인지 벌집 같기도 하고. 시간의 흐름을 온몸으로 거부하는 듯한 황량한 풍경. 그 기기묘묘한 모습에 끌려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인기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와 손자 사이라는 두 사람. 이들이라면 이 신비한 곳에 얽힌 비밀을 알고 있지 않을까요? 궁금한 것들을 하나하나 물어봐야겠습니다. So, madam, are you living here? Est-ce que vous habitez ici? Oui. So, what kind of is this house, this building? Yeah, it's special for nomad people. Mm-hmm. Ils ont trouvé des grains et ils ont caché ici depuis trois siècles. Mm-hmm. Ils mettent des tiges, ils mettent de l'or, du blé, des figues sèches, de l'huile d'olive, des herbes. Parce qu'avant, on construisait avec les choux, pas de ciment comme maintenant. 그러니까 집이 지어진 지 자그마치 1700년. 원래 북쪽의 비옥한 땅에 살았던 튀니지의 원주민 베르베르인들은 페니키아, 로마, 아랍인들에게 서서히 밀려났고 마침내 이곳 사막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외적의 침입을 빨리 알아채고 대비하기 위해
높은 언덕 위에 털을 일군 것입니다. This is a very tall. Yes. What is this? This room for bed. This my. 여기도 침실이군요. Yes. So this is for your. For my grandfather. And this for my grandmother. This for my uncle. And this for me. 여기가 침대가 있군요. 베르베르인들의 요새였던 이 집을 이메드네 가족은 현재 호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유의 독특함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아주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이야, 굉장히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군요. 벽을 진흙으로 두텁게 지어 더위를 막은 지혜가 엿보입니다. Very good. Interesting. 아주 재밌네요. Okay. 자부심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Good guide. 그리고 할머니 아주 그 집 소개도 잘해주시네요. 베르베르인의 후손을 통해 알게 된 사막 주민들의 숨은 옛 이야기. 인간의 창의성은 그쳤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다 기둥도 없고 흙으로만 된 집인데 이렇게 다층 집을 지을 수가 있을까. 정말 완벽한 아파트, 아주 부드러운 타원이라든가 깨끗한 각도 이런 것들이 이분들이 굉장히 예술적인 그런 수준이 높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주 신비한 정말 우주의 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라고 평언하기 어려울 정도네요. 처음엔 그저 황량하다고 생각했던 집이 이젠 그 어떤 저택보다 화려한 빛을 띠는 것만 같습니다. 뜨거운 모래사막에 집을 지어 삶을 개척해갔던 옛 베르베르인들. 그들의 저력이 새삼 놀랍습니다. 사라 사막엔 크사로 외에 베르베르인들의 지혜가 담긴 삶의 터전이 또 있습니다. 대지의 열을 피해 7, 8미터 아래로 굴을 판 지하 마을 마트마타입니다. 살람알레쿰. I will see the houses. Okay, thank you. 이게 흙인데 이 사막 지역에 흙이 굳어서 벽돌처럼 이게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딱딱해진다고 들었는데 바로 그런 양식이네요. 어떻게 이렇게 평지를 파서 가운데 마당이 되고 또 옆으로 파서 거주지를 만들고 참 인간의 창의력이라는 게 정말 끝이 없군요. 그리고 이 베르베르는 참 재밌는 문화인데 여기 위에 이제 곡식을 넣어놓고 곡식을 가지러 갈 때는 이 밧줄을 잡고 올라가서 이제 곡식을 가지고 오죠. 지금은 무엇이 복원돼 있나 궁금해 직접 올라가 확인해봤습니다. 여기는 숯을 담아놨네요. 일종의 에너지원이죠. 무섭네요. 높이가 무려 2미터가 넘는 고공 저장 창고입니다. 이번엔 집주인 할머니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카펫이 이렇게까지. This is a bubble style. 할머니의 살림이 알뜰하게 차려진 이곳은 오랫동안 대를 이어 산 소중한 공간입니다. 마마? 마마. 어머니. 그리고 여기. 마마. 마마. 마마, 마마, 마마. 할머니의 어머니시군요. 잠깐만 볼게요. 와, 근데 너무 똑같으시다. 맷돌. 네, 저희 집에도 맷돌이 있었는데. 곡식을 가는 맷돌이 사진 속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할머니는 매 끼니 때마다 이 맷돌을 이용해 식사 준비를 하신다고 합니다.
왜 이런 수고를 하시나 했더니 이곳 지하 마을엔 전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저도 어릴 때 맷돌 돌렸었는데 낯선 곳에서 이런 익숙한 것을 보니까 굉장히 새롭네요. 아주 부드럽고. 아, 채로. 채. 문명을 접한 적 없는 할머니는 전혀 불편하지 않다 하십니다. 사막에서 만난 척박하지만 지혜로운 삶을 뒤로하고 저는 다시 북으로 향합니다. 튀니지에서도 가장 비옥한 땅의 하나라는 캣본 반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지중해가 가깝게 펼쳐지는 도시. 캣본 반도의 분위기는 그래서 여느 도시보다 더 생생한 활기로 넘칩니다. 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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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캣본이 굉장히 튀니지의 핵심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튀니지한 오렌지 컬러 정말 예쁘네요. 주스,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 아,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 원색의 선명한 오렌지. 튀니지의 풍요를 상징하는 또 다른 강렬한 색채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상인들의 오렌지 자랑이 대단합니다. This here, Capon. This, yeah, this Capon is very famous for orange. 아, 캣본 반도가 오렌지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네요. Do you know any orange farm plantation near here? There is plenty. Always this plantation. 이곳 캣본 반도는 풍부한 일조량과 연중 따뜻한 지중해성 기후 덕분에 과일 농사를 지으면 하나같이 달고 품질이 우수합니다. 이 오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라믈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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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이맘때가 되면 오렌지를 따느라 쉴 새 없이 바빠진다는 주민들.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Can I help you? Ivanis. 어, 네. 일에 열중해서 저분 도와주라고. 주민들의 손을 좀 거들어 드리기로 했습니다. Sir. 살람알레콤. 살람. Can I help you? Okay, merci.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어? 아, 이게 아, right hand. Okay. 방법을 제대로 배운 후 like this. Okay. 아, 또 마음만 앞섰나 봅니다. 아, 쉽진 않네요. 나무마다 탐스럽게 열린 오렌지. 이 샛노란 오렌지를 보니 이곳 캣본 반도가 얼마나 기름진 땅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참 농부의 마음이 뿌듯하겠어요. 이렇게 큰 오렌지들을 많이 수확해서. 세피니? 오케이. 오트. 따는 데는 영 솜씨가 없는 것 같아. 자, 사바비엔.
결국 이렇게 힘만 쓰면 되는 운반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을 돕는 건 저뿐만이 아니네요. 말이 끌고 온 수레에 오렌지 상자를 있는 힘껏 싣습니다. 힘들어도 마음만은 뿌듯합니다. 어느새 수레가 오렌지 상자로 꽉 찼습니다. 수레가 굉장히 풍년이라고 해서 저 보는 마음도 아주 푸근하고 좋아요. 잠깐이었지만 주민들과 함께 땀 흘려 일을 해보니 저도 모르게 자식처럼 키운 수확물을 보낼 때 농부의 마음이 어떨지 알 것도 같습니다. 오후 작업을 마친 시간, 농장 주인인 노투피 씨가 저를 어딘가로 안내합니다. 농장 안 숙소입니다. 시장길을 달래줄 음식을 준비하셨네요. 2월부터 4월까지 오렌지를 수확할 때면 주민들은 이곳 숙소에서 먹고 자는 생활을 합니다. 오늘은 저도 함께입니다. 땀 흘린 뒤라서일까요? 아니면 여럿이 먹기 때문일까요? 음식 하나하나 입맛에 안 맞는 것 없이 참 꿀맛 같습니다. 이어서 식사가 끝난 뒤 후식은 물론 오렌지입니다. 아, 여기서 오렌지 농장에서 직접 딴 오렌지를 이제 진한 향이 나네요. 이거 네, 나눠 먹겠습니다. 오늘 하루 값진 땀의 의미를 알게 해준 고마운 동료와 함께 나눠 먹습니다. 이 수줍하시네요. 산지에서 먹는 오렌지 맛은 한마디로 감동입니다. 굉장히 시원하고요. 즙이 굉장히 많네요. 즙이 많고 먹기 달아요. 이 꿀맛 같다는 게 은유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꿀처럼 단맛이 나네요. 오렌지와 생김새가 다른 이 과일도 캣본에서 키운 과일입니다. 우정을 나눈 이들과 헤어져 나오는 길. 오렌지를 팔던 주민 한 분이 인심 좋게도 오렌지를 한아름 챙겨 주십니다. Is this a gift for Korea? Next book, next book. 이게 정말 살아있는 정말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감동이네요. 이 그냥 우리는 행인인데 지나가는 길에 아 오렌지 수확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차마 두 손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많이 줘서 정말 너무 감동적입니다. 자. 지중해 해안마을에서 받은 감동을 그대로 안고서 캣본 반도의 서쪽 시디부 사이드로 향합니다. 맑고 파란 하늘, 그 하늘빛을 닮아 푸르른 바다. 지중해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도시 시디부 사이드는 단순한 휴양지만은 아닙니다. 튀니지 색채의 진수가 곳곳에 숨어있는 보석과도 같은 곳입니다. 파란 하늘, 바다, 그리고 대문. 이 셋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삼청의 도시라 불리기도 합니다. 흰색과 푸른색의 조화. 마치 세상에 이 두 가지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비현실적이기까지 합니다. 화가들이
파란색을 잘 쓰는 화가야말로 진정한 화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야말로 이 시디부사이드는 파란색, 이 화려하고 단순하고 그러면서 마음 편하게 해주는 그런 정말 놀라운 색채 감각이다. 흰 바탕에 파란색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평온하게 해준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카메라를 왜 가져오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오던 그때 무엇 때문인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잔뜩 몰려 있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줄까지 서서 기다립니다. 손님을 끄는 맛의 비결은 뭘까요? 보기엔 그냥 밀가루를 튀겨서 그 위에 설탕만 바른 단순한 도넛 같은데 반죽에 뭘 넣었는지 아주 쫄깃합니다. 하지만 반죽 맛의 비결은 비밀이라네요. 그렇다면 저도 직접 한번 맛을 봐야겠습니다. 반발로니. 아, 찢을 때부터 쫄깃함이 눈에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찹쌀 도넛과는 또 다른 맛입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아니, 맛도 맛이지만 도넛 가게의 대박 비밀은 이 카페에 있습니다. 시디부 사이드의 필수 코스라는 이 카페 길목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역시 꽉 찬 카페 실내. 카페 드 나트는 바닥에 돗자리가 깔린 아랍풍의 좌식 카페입니다. 4대째 운영되어 오는 이곳은 그 역사만 무려 250년.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사랑방처럼 즐겨 찾는 단골 카페였다고 합니다. Il est venu à Sidi Bou Saïd, il a pris quelques notes ici dans ce café. Il a pris un thé à la menthe, il est resté à peu près deux heures ici avec mon grand-père. Albert Camus, Simon de Beauvoir, André Gide,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소설이 좁은 문인데 고등학교 이후에 이제 제 최고 좋아하는 소설이 됐는데 바로 이분이 앙드레 지드가 여기서 그 좁은 문에 그 착상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오길 너무 잘했다 그런 생각 듭니다. 이 도시 유일의 흑백의 공간. 하지만 오래전 이 카페로 그들을 이끈 건 푸른 지중해였습니다. Il y a la vue sur la mer, donc c'est, on peut avoir, pour le peintre, il peut peindre, pour l'écrivain, le poète, il peut faire son travail ici dans le calme du café. 지중해가 내려다보이는 카페 테라스. 그들은 이곳에 한참이나 앉아 지중해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앙드레 지드, 알베르 까미, 모파상. 지중해 그 무엇이 그들을 이곳으로 불러들였을까요? 대문호들이 아끼고 사랑한 바다. 지중해를 느끼고 그들이 남긴 체온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줄을 잇습니다. 그렇게 시간과 공간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지중해를 보며 저는 이번 여행의 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행이라는 것은 다름을 통해서 같은 것을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 다른 피부, 나와 다른 민족, 나와 다른 또는 내 것과 다른 나라, 지형 이런 것을 보지만 사람 사는 이야기, 휴먼 스토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색채가 우리와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평화, 온유함,
그리고 즐거움 이런 것을 주는 데 있어서는 똑같으니까 여행이라는 것은 역시 다른 것을 통해서 나와 같은 것을 찾는 그래서 위안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채로움 속에서도 자신들의 진짜 색을 잃지 않았던 튀니지 사람들. 그들에겐 아름다운 풍경 그 이상 삶의 터전이 되어주는 풍요로운 바다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척박한 모래의 땅이지만 오래된 문명을 꽃피웠던 터전 사하라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마법처럼 어우러져 보석처럼 빛나는 나라. 여기는 튀니지입니다.